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네. 오랜만에 좀 오싹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아, 지금 밖에 온도도 오싹해. 아니 이제 선생님과도 이제 그 귀신 얘기 네. 그리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 퇴마도 네. 이제 그런 데 많이 보이셨잖아요. 네. 그만큼 퇴마 경험이 많으실 텐데 이런 귀신의 심리나 네. 귀신의 이런 특징을 이제 잘 아시기 때문에 네.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내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다가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좀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저한테 막 문이 상담 막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선생님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.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면서 이렇게 막 문의 전화가 와요. 근데 매화신이 항상 얘기하잖아요. 내가 누구라 나 귀신 잡는 사람이야. 정말로 내 안에 빙의가 된 사람 본인 스스로 전화 못 한다니까 나한테. 본인 스스로가 나한테 전화 정말 못해 뭐. 근데 내 안에 귀신이 있나 없나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. 일단은 이거는 나 스스로가 기억을 잘 못해. 일단은 일단은 내가 저녁에 식구들하고 시큰 대화를 했다. 식구들하고 시큰 대화를 했는데 다음날 기억이 없어. 근데 이 얘기가 두서가 없는 얘기들이 거의 많죠. 앞뒤가 맞지 않고 그리고 식구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야. 야 어저께 너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어저께 그게 뭔 소리냐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나 어저께 일찍 잤잖아 저녁 먹고. 가족들도 당황해하는 거지. 황당할 것 같아 진짜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저녁에 자다 말고 막 냉장고 밥통이고 막 뒤져서 먹어. 근데 그것도 기억이 없어. 저녁에 내가 한 짓이 나 혼자 사는데 뭐 식구들이랑 뭐 살다 보면 누군가가 뭐 나와서 먹었겠거니 해. 막 아침에 내가 출근하려고 막 나왔는데 뭐 그릇이 있거나 하면은 누가 먹었겠거나 하는데 나 혼자 살아. 근데 아침에 있는데 출근하려고 싱크대 저것도 뭐야 저? 내가 어제 먹었나? 저 뭐지? 그리고 뭐 내가 먹는 거를 또 안다. 내가 뭐 밤만 되면 자꾸 뭐가 먹고 싶어. 근데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차. 먹어도 먹어도. 헛배만 계속 부르는 거야. 근데 먹어도 먹어도 이렇게 속이 안 차. 계속. 그 다음에 또 하는 행동들이 이거는 식구들이 알아. 나는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. 항상. 내가 빛이 싫어. 낮이고 밤이고. 자꾸 빛을 차단을 해. 이렇게 자꾸. 자꾸 형광등도 안 켜고 자꾸. 그 다음에 내가 밤새 거기서 먹잖아. 하루 종일 먹잖아. 화장실을 가야 될 거 아니야. 화장실이 여기서 여기인데도 안 가. 그냥 그 자리에서 싸. 그 다음에 씻지도 않아. 잘 씻는 거 싫어해. 되게 싫어해. 막 물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 되게 싫어해. 막. 엄청 싫어해. 그런 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어쨌거나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내 배달이라도 막 시켜 먹잖아요. 배달을 막 시켜. 부모님 일 갔다 왔네. 그러면 먹은 게 밤새 뭐 시켜 먹거나 뭐 하여튼 먹은 게 쓰레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쓰레기들 절대 못 버리게 해. 아, 못 버리게 한다. 버리면 때리고 욕하고 난리 납니다. 다 내 거야. 다 내 거. 그 쓰레기마저도 다 내 거. 정말 내가 싸놓는다 그랬잖아요. 네.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죠. 막 싸놓는다고 버리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. 다 싸놔야 돼. 그런 거. 근데 이 안 버리고 안 씻고 뭐 이거는 좀 집착 이런 거가 그래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그래 빙일 수도 있고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. 이건 두 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. 이거는 무당집에 오셔서 상담도 하셔야 되겠지만 무당집에 정신과도 가보셔야 되고 둘 중에 하나거든 이거 마지막은. 근데 내가 그랬어요. 분명히 본인은 모른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. 그러니까 저 이런 증상 있어요 선생님 막 나 빙이 걸린 것 같아요.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거 본인 몰라요. 내 식구 중에 지금 이런 증상이 있어. 그럼 조현병도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 무당 선생님 정말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.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꼭 우리나라의 그 현대의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무당 선생님들하고도 의논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네요. 내 몸에 귀신이 있다 없다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쪽으로 제가 좀 풀어봤는데요. 어떻게 궁금증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